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0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4. Deliver your voice. Lesson 4. Reading 1. Florence Nightingale. Saving lives with statistics. 90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When you think of Florence Nightingale. 여러분이 Florence Nightingale에 대해서 생각할 때 You probably picture a lady with a lamp. 당신은 램프를 갖고 있는 한 숙녀를 아마도 그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 probably 하면은 아마도 이런 뜻이고요. picture라는 거는 그리다, 상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with a lamp는 a lady를 꾸며주고 있죠. 자, take care of 돌보다는 뜻인데, 자, 분사구문이 되어 있죠? taking care of injured and ill soldiers. 자, injured 부상당한. 자,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을 take care of 돌보고 있는 그러한 램프를 든 숙녀를 여러분은 아마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picture, 그리다, 상상하다. Her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여기서 these people이 뜻하는 것은 injured and ill soldiers.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그녀의 동정심은 자, 이 compassion이라는 것은 동정심이죠. was clearly seen through her act.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이거 수동태죠. 그래서 자, 이 분명하게 보여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her passion for statistics. 자, passion은 열정이고요. statistics은 통계입니다. 자, 통계를 위한 그녀의 열정. 자, 이게 문장에 주어져. 패션이 주어입니다. 웨이는 방법이고요. 그 어웨이를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o save people's lives.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방법으로서 as는 뭐뭐로서 자격이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해주는 방법으로서 통계를 위한 그녀의 열정은 is not well known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라는 뜻이죠. In October 1853, 1853년 10월에 자, The conflict 자, 문장의 주어입니다. 갈등이죠. 자,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Alliance라는 거는 연합국이에요. 자,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연합국 사이의 갈등이 turned into a war,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전쟁? In the Turkish region known as Crimea. 자, region은 지역이죠. 자,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크리미어라고 알려져 있는 터키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연합국 사이의 갈등이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The war lasted from October 1853 to March 1856.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죠. last는 지속하다. 여기서는 과거니까 지속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전쟁이 1853년 10월부터 1856년 3월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war, 그 전쟁이 result in 뭐뭐를 초래했습니다. result in 결과 뭐뭐를 초래하다. Large numbers of deaths and injuries. 많은 숫자의 사망과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Hoping to 희망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죠. Hoping to contribute a skill. 자, contribute 기여하다 제공하다.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제공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help the British troop. 영국 군대를 돕기 위하여. 자, 이 트루프라는 거 군대죠. 어떤 군대? Fighting in Crimea War.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죠. 현재 분사 ing fighting이 트루프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British는 영국의 이런 뜻이죠.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군대를 돕기 위하여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Nightingale accepted a nursing position.
나이팅게일은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accept 수락하다 수용하다. nursing position이라는 거는 간호직이죠. 자, 아미 베이스 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1854년 터키의 스쿠타리 지역에 있는 군 기지에서 나이팅게일은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스트래터지 뉴스 퀘스천 넘버 1. 1번 질문입니다. Find the transitional phrase. 자, transitional 하면은 과도기에, 변천기에 이런 뜻이죠. 자, 과도기 어구를 발견하라. That indicate contrast in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 첫 번째 단락에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과도기 어구를 발견하라. 자, indicate는 나타내다. contrast는 대조입니다. 자, 정답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y did Florence Nightingale join the war as a nurse? 자, as a nurse, 간호사로서, as는 자격이죠, 뭐뭐로서. 자, Florence Nightingale은 간호사로서 왜 전쟁에 합류했는가? join이라는 건 합류하다, 이런 뜻이죠. She joined the war. 그녀가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as a nurse, 간호사로서. Because, 왜냐면은, she hoped to contribute her skill.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help the British troops fighting in the Crimean War.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fighting in the Crimean War.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군부대를 돕기 위하여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기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녀는 간호사로서 그 전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자, upon her arrival at the base in Scutari, Scutari 기지에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arrival 도착이죠. Nightingale realized, Nightingale은 깨달았습니다. How difficult it would be,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진주어죠. 여기서 how 이하는 타동사 realized의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어순을 알아두세요.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provide proper medical care at the base. 자, 기지에서, 군 기지에서 medical care, 의료 보호죠. proper 적절한. 그 군 기지에서 적절한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이팅게일은 깨달았습니다. 자, essential supplies, 필수 보급품이죠.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자, food, 음식과 basic furniture, 아, 기본적인 가구, and blanket, 담요들과 같은, such as 뭐뭐와 같은, 그러한 필수 보급품들이란 뜻입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supplies니까 동사 were 썼죠. was 안 쓰고요. sufficient, 충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기본적인 가구와 담요들 같은 그러한 필수적인 보급품이 were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insufficient, 불충분했습니다. sufficient, 충분한.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 non-existent,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exist, 존재하다, existent, 존재하는인데 앞에 non이 들어갔으니까요. non-existent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Patient had to deal with inadequate sanitation. 환자들은 부적절한 위생을 다뤄야 했습니다. deal with는 cope with, handle, treat의 뜻입니다. 뭐뭐를 다루다. 자, educate, 적절한, inadequate, 부적절한. in을 붙이면은 educate의 반대말 되죠. sanitation, 위생입니다. Comatico which was worsened by exposure to rats and fleas. 자, exposure, 노출이고요. rats는 쥐, flea는 벼룩입니다. 그러한 부적절한 위생은 쥐와 벼룩의 노출에 의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컴마치커 위치가 관계의 대명사 계속수용법인데요. 선행사는 앞문장에 나온 일부분, 즉 inadequate sanitation까지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the medical records were extremely disorganized. 자, 의료 기록들이 극도로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Organized, 체계적인, 조직적인. 자, this가 들어갔으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죠. 자, there was because 주어 동사, 그것은 뭐뭐 했기 때문이었다. 자, n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none을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were를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the same as는 동일 종류입니다. None of the hospitals were using the same reporting system as any of the others.
병원들 중에 그 어떤 병원도 나머지 병원들과 같은 종류의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same as를 쓰면 동일 종류죠. 예시문 들겠습니다. This is the same as as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야, 이런 뜻이죠. 하지만 the same that을 쓰면 동일물이 됩니다. This is the same as that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야, 이런 뜻이죠. The same as와 the same that의 차이점을 꼭 확인해두세요. 자, each hospital had a different system of naming and classifying diseases. 자, name이라는 거는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고요. classifying은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자, naming이라는 동명사와 classifying이라는 동명사가 모두 전치사 of에 걸리는 병렬 구조가 되겠죠. 각각의 병원은 질병을 이름 부르는 다른 시스템과 질병을 분류하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the number of deaths 사망 숫자도 was not accurate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The number of 복수명사를 쓰더라도 자 문장의 주어가 the number이기 때문에 동사는 was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단수동사 취급했다는 거죠. 자, accurate 정확한, inaccurate는 부정확한. Thus 따라서 Nightingale dedicated herself. 자, dedicate A to B는 devote A to B와 같습니다.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 이 말이죠. 자, not only but also B.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인데 A와 B는 병렬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not only to ing, but also to ing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Serve the need of라는 거는 누구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다 이 말이죠. Nightingale이 자, 이 부상당하고 아픈 병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녀 자신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to improving the record keeping of the hospital 병원의 기록 쓰기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그녀는 그녀 자신을 바쳤습니다. She introduced the practice. 그녀가 관행을 도입했습니다. Introduce, 도입하다. 여기서는 과거형이니까 도입했다죠. The practice는 관행, 관습입니다. of 이하는 동격이죠. Recording the cause of death. 자, 이 each death는 각각의 사망이죠. 각각의 사망의 원인을 기록하는 어떻게? In a uniform manner. Uniform은 획일적인 동일한이라는 뜻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in a uniform manner. 자,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의 사망의 원인을 기록하는 관행을 그녀가 도입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 그런데 그러한 일은 had not been done previously. 이전에 행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previously 하면은 이전에 이런 뜻이죠. After witnessing many tragic deaths during the war. 자, 전쟁 기간 동안 during the war. witness라는 거는 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를 남겨놓은 이유는 접속사 생략하지 않아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전쟁 기간 동안 during the war. 전쟁 기간 동안 많은 비극적인 사망을 목격한 이후에 자, tragic 비극적인이라는 뜻이죠. Nightingale knew that. Nightingale은 대절이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동사 new에 걸리는 목적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 쓰였습니다.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to prevent, 예방하는. 자, to prevent가 명사 way를 꾸며주네. to 부정사, 형용사 조형법이죠. prevent는 예방하답니다. Unnecessary death라는 거는 불필요한 사망이죠. 불필요한 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was to improve sanitary condition in army hospital. 군대 병원에서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이팅게일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to improve는 명사조용법이죠. 이유는 비동사 뒤에 나타나서 주격 보호로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sanitary condition은 위생 상태가 되겠죠. 자, therefore 그러므로 she decided to persuade 그녀가 설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ecide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persuade 설득하다죠. 자, army officials라는 거는 군대 고위 관리고요. politicians는 정치인들입니다. 자, 대절 이하를 군대 고위 관리들과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기로 그녀가 결정을 했습니다. widespread 광범위한 sanitation reform 위생 개혁이 was necessary 필요하다. 광범위한 위생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군대 관리들과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기로 그녀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with the help of 뭐뭐의 도움으로 William Fuller와 뒤에 나오는 문구는 동격이죠. A leading statistician at the time. 자, statistician은 통계학자죠. leading 하면은 선도하는, 앞서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끄는
선도하는 통계 전문학자인 윌리엄 퍼의 도움으로 나이팅게일 메이드 넘버 오브 레포트, 나이팅게일이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넘버 오브는 수많은이란 뜻이죠.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The information she had gathered during the war. 자, 전쟁 기간 동안 during the war. 자, 전쟁 기간 동안 그녀가 모은 정보에 기초하여 나이팅게일은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The information 이하는 즉 she had gathered부터 what까지 요 문구 전체다 앞에 나오는 the information을 수식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he knew that 그녀는 대절 이하를 알았습니다. that은 타동사 knew에 걸리는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Her message might easily get lost in a long list of table. table은 표, get lost는 사라지다. 그녀의 메시지가 긴 목록의 표 속에서 쉽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So, 그래서 자, in an attempt to 뭐뭐 하려는 시도로 in an attempt to communicate the information in a more effective way. 자, effective 효과적인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로 she developed a unique graph. 그녀는 독특한 그래프를 개발했습니다. The polar area graph, 바로 극지 그래프인 것입니다. 여기서 polar란 단어는 극지방해라는 뜻입니다. 북극의, 남극의 뜻 두 가지가 다 돼요. 예를 들면은 polar expedition 하면은 극지 탐험이 되고요. polar opposite 하면은 정반대의 종류, 정반대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Strategy News Question No. 2, 2번 질문입니다. Find a transitional word. Transitional 변천기의 과도기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변천기 단어, 과도기적인 단어를 찾아라. 자, introduce 도입하다. Additional 추가적인 information 정보입니다. 자,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도입하는 과도기적인 단어를 찾아라. 정답은 furthermore, 게다가라는 뜻이죠. Furthermore 뒤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쫓아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y were the medical records disorganized? 자, 이 medical records라는 거는 의료 기록들이죠. 왜 의료 기록들이 체계적이지 않는가? Organized, 체계적인, 조직적인. Disorganized는 체계적이지 않은.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2, 정답입니다. 데이가 가리키는 건 medical records죠. 의료 기록들이 were disorganized,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none of the hospital, 병원 중에 그 어떤 병원들도 were using the same reporting system as any of the other. 나머지 것들과 동일한 종류의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one of the의 복수 명사가 나오면은 none을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가 쓰인 거죠.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id Nightingale develop to communicat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Nightingale은 무엇을 개발했는가? 자, develop 개발하다. She developed the polar area graph. 그녀는 극지 그래프를 개발했다. Polar라는 것은 극지방의, 북극의, 남극의 이런 뜻이죠.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Present, 나타내다, 보여주다. A great deal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cause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at a glance라는 거는 한 번에, 한눈에 이런 뜻입니다. The polar area graph는 presented a great deal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뭐에 대한, about, 이하에 대한. The causes of deaths of British soldiers in Crimea at a glance. 한눈에 크림 지방에 있는 영국 병사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Each of the 12 sectors, 자, 12개의 영역 각각은 displayed on the graph, 그래프에서 보여지는데 여기서 과거분사구 displayed가 sectors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프 위에서 보여지게 된 12개의 영역들 각각은 represented different months, 다양한 달을 나타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each of the 12 sectors,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represent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represent는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The size of the sector. 그 영역의 크기가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습니다? How many deaths occurred? 얼마나 많은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how 이하는 타동사 showed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간접 의문이죠. That month는 그 달입니다. That은 그란 뜻을 갖고 있는 지시 형용사예요. 그래서 영역의 사이즈, 크기는 그 달에 얼마나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with 목적어 분사구문 뭐뭐가 뭐뭐한 채로 with the largest sectors indicating the month with the highest death rate. 자, death rate는 사망 비율, 즉 사망률이죠. 가장 큰 영역들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가진 달을 나타낸 채로 indicate 나타내다. 그 영역의 사이즈, 크기는 그 달에 얼마나 많은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Within each sector, 자, 각 영역 내에서 three colors were used. 세 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수동태죠. 뭐하기 위하여 to 앞에 인호도 생략돼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 있죠. To show the cause of death. 자, the cause of death는 사망 원인이죠. 사망의 원인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각의 영역 내에서 세 가지 색깔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Be used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2쪽 6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4. Deliver your voice. Lesson 4. Reading 1. Florence Nightingale. Saving lives with statistics. The blue section represented death. 자, 이 섹션은 영역이죠. 파란색 영역은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represent, 나타내다, 대표하다, 상징하다. 자, attributed to라는 거는 뭐뭐로 인한이란 뜻입니다. attribute to A to B. A를 B의 결과로 보다 이런 뜻이죠. 자, infectious 하면은 전염병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영역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The pink section, 자, 분홍색 영역은 showed death,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사망? Caused by wound, 운즈라는 거 상처죠? 상처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분홍색 부분 영역이 보여주었습니다. Caused by wound는 death를 수식하고 있는 과거분사 구조. 그런데 most of which, 그것들의 대부분은 were received in combat, 전쟁터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most of which 이하는 운주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조용법의 관계사절이죠. 자, 그래서 전쟁터에서 대부분 받은 상처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분홍색 영역은 보여주었습니다. Black, 검정색 부분은 stood for, 나타냈습니다. Stand for, symbolize,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죠. 자, death, 사망을 나타냅니다. 무슨 사망? Caused by anything other than disease or wounds. 자, other than 하면은 뭐뭐 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부상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검정색은 나타냈습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문장이 맞으면 T에 표시하고 문장이 틀리면 F에 표시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The size of the sector in the polar area graph. 자, polar area graph의 영역의 크기는 indicate 나타냈습니다. The number of deaths during that month. 그 달의 기간 동안 사망의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맞죠? 자, 1번 답은 T입니다. 2번. The pink section in the polar area graph. 자, polar area graph에 있는 분홍색 영역은 represented 나타냈습니다. Death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을 나타냈습니다. 아니죠. 부상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이죠. 따라서 2번 정답은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Nightingale analyzed this data. 자, Nightingale은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nalyze, 분석하다는 뜻이죠. And she tried to figure out. 자, tried 앞에 she 생략되어 있죠. 자, figure out, 이해하다, 밝혀내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이 밝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ways 방법이죠. To lower,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lower, 낮추다. To lower가 앞에 있는 명사 ways를 꾸며주네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죠, 형법이죠. The number of deaths는 사망 숫자입니다. 사망 숫자를 낮추는 방법을 밝혀내려고 그녀가 시도를 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he made efforts. 그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노력을 만들다는 것은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죠.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improve airflow in hospital. 자, airflow는 기류, 즉 공기의 흐름이죠. 병원 내의 기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And to develop. 자, to 생략되어 있죠? To develop safer ways. 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려고 그녀가 노력했습니다. 자, to process는 way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process는 가공 처리하다. service는 하수입니다. 자, 전쟁 동안, during the war. 전쟁 동안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더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려고 그녀가 노력을 했습니다. Her effort, 그녀의 노력들이 resulted in 뭐뭐를 초래했습니다. 뒤에 결과가 나오죠. A sharp drop이라는 건 급격한 감소입니다. Contagious, 전염되는. 그래서 contagious disease는 전염병이죠. 자, 그녀의 노력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초래가 되는 사망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This, 자, 요 내용, 이 내용은 can be seen,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가 나왔고요. 비동사 과거분사가 결합해서 수동태가 된 형태입니다. On the graph in the month where the blue section nearly disappeared. 파란색 영역이 거의 사라지는, 자, nearly는 거의, disappears 사라지다. 자, 거의 사라지다 이거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파란색 영역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 달의 그래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where를 쓴 이유. where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months를 꾸며주지 않고 그래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영역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 달의 그 그래프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through her graph, 그녀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Nightingale effectively demonstrated. Nightingale이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demonstrated라는 동사 꾸며주고 있죠. demonstrate는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substantial impact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이죠. substantial 상당한 어떤 영향? contagious disease는 전염병입니다. contagious가 전염병이라는 뜻이니까요. had on the soldiers in the army hospital. 자, in the army hospital이란 말은 soldiers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자, 그녀의 그래프들을 통하여 Nightingale은 군 병원 내에 있는 병사들에게 전염병이 끼쳤던 상당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In fact, 실제로, 자, infectious 하면은 전염병에 이런 뜻이죠. 전염병들이 would have wiped out the entire army, 전체 군대, the entire army, 전체 군대를 완전히 파괴했었을 것이다.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wipe out은 완전히 파괴하다. if, 만약에 the trend had continued,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trend는 성향이죠. 그러한 성향이 계속되었더라면은 전염병이 전체 군대를 완전히 파괴했었을 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직설법 과거죠. 그러한 성향이 계속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전체 군대를 파괴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nfectious라는 것은 전염병의란 뜻이죠.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however 그러나 자, by showing her message in such a clear way. 자, 그렇게 분명한 방식으로 in such a clear way. 그렇게 분명한 방식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She was able to convince people that 그녀는 대절 이하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다. 자, large number of deaths, 많은 수의 사망이 could be prevented, 예방이 될 수 있다. 자, prevent, 예방하다죠. 많은 수의 사망 사건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consequence, 결과입니다.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sanitation procedures, sanitation이라는 것은 위생이고요. procedure는 절차입니다. used by hospital, 병원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 used가 앞에 있는 procedur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병원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위생 절차들이 underwent extensive reform, 대규모의 개혁을 겪었습니다. undergo라는 건 겪다는 뜻이죠. extensive, 대규모의 reform은 개혁입니다. And the number of preventable deaths, 그리고 그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숫자가 decreased sharply,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the number입니다. 따라서 자, 동사는 decreased가 동사가 되겠죠.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thanks to her effective tools of communication, 그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 덕분에 She made a crucial and lasting impact in the field of both medicine and statistics. 자, both A and B는 A, B 둘 다입니다. Field는 분야죠. Medicine, 의학, statistics, 통계학입니다. Crucial, 중요한, lasting, 지속적인, impact는 영향이죠. 그래서 자, 이 의사소통에 대한 그녀의 효과적인 도구 덕분에 그녀는 의학과 통계학 두 개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After hospital went through a major sanitation reform. 자, major 주요 아니죠? 병원이 주요한 위생개혁을 겪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undergo, 겪다는 뜻입니다. 고수루, 겪다는 뜻인데 went가 쓰였으니까 겪었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The number of preventable deaths in hospital decreased sharply. 자, preventable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병원 내에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자, 문장의 주어가 the number고요. 동사가 decreased가 됩니다. sharply 하면 급격하게 라는 뜻이죠. Strategy in use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Find a transitional phrase. 자, 과도기적인 어구를 찾아라. Transitional, 과도기적인 이란 뜻이죠. That introduced the result in the second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결과를 도입하는, introduce 도입하다. 과도기적인 어구를 찾아라. 정답은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onsequence라는 것은 결과라는 뜻이죠. Lesson 4, Reading 2, Gestures Across the Globe. 95쪽의 첫째 줄입니다. Imagine that, 대절리아라고 상상해보아라. 자, 동사원형 명령문이죠. You are abroad, 여러분이 해외에 있고요. And you are looking for the restroom, 여러분이 화장실을 찾고 있다. 라고 상상해보아라. 자, look for는 찾다. Restroom은 toilet, 화장실이죠.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 대절리아이다. 자, 대 생략되어 있죠.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You don't speak the language. 당신이 언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What do you do?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You'd probably try to use your hands, arms, face, heads, or any other parts of your body to deliver your message. 자, to 앞에는 in order가 생략이 되어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자, deliver라는 거는 배달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아마도, probably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손, 당신의 팔, 당신의 얼굴, 당신의 머리, 그리고 당신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애를 쓸지도 모릅니다.
자, when you encounter a language barrier, 여러분이 언어 장벽과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 자,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만나다, barrier는 장벽이죠. Gestures are an obvious alternative to illustrate your point. Gesture라는 것은 여러분의 요점들을 설명하는 확실한 대안이 된다. 확실한 대안이다. Obvious, 확실한. 자, alternative, 대안이죠. 자, 여기서 illustrate는 설명하다는 뜻이고요. To illustrate가 명사 alternative를 꾸며주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자 요법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요점이죠. These movements, 이러한 동작들은 may seem like the simplest way to communicate. 자, 여기서도 to communicate가 명사 way를 꾸며주고 있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이 되죠. 자, 이러한 동작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seem like 명사 뭐뭐처럼 보이다. like가 전치사니까 뒤에 way라는 명사가 쫓아온 거죠. But 그러나 a gesture in one culture, 한 문화의 gesture가 might not have the same meaning as that gesture in another culture. 자, 또 다른 문화에서 그 gesture와 동일한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The same as라는 것은 동일한 종류입니다.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라는 뜻이죠. 여기서 that gesture 할 때 that은 그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the same as와 the same that을 구분할 필요는 있죠.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랑 같은 종류의 시계야. 이런 뜻이죠. The same as는 동일 종류입니다. 하지만 that을 쓰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야. 이때 the same that은 동일물이 된다는 거죠. 자, in other words, 즉 달리 말하자면 your gestures, 당신의 몸동작들은 may seem like nonsense to others, 남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다. nonsense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So, 그래서 they, 여기서 they는 others, 남들입니다. 자, 남들이 might think that, 대절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대생략돼 있죠. You are weird. 자, weird 이상한. 당신이 이상하다고 남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On some occasion, 어떤 경우에는 they, 남들이 might feel, 느낄지도 모릅니다. Offended by your gestures. 여러분의 gesture, 몸동작에 의해서 기분 상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양보조를 이끌죠. 자, me는 의도하다, 의미하다, cause는 초래하다, offense는 불쾌함이죠. 설령 당신이 불쾌함을 초래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당신의 몸동작에 의해서 기분 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 빈칸을 채우시오. Using the appropriate word,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자, appropriate, 적절한. From the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단락, 질문이죠. 윗단락에서 나온 적절한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add gestures might imply. 자, imply, 함축하다. 몸동작이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different meanings in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의미를 gesture가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your gestures can unintentionally make others feel offended죠. intentionally 하면 의도적으로라는 뜻인데요. 앞에 un이 들어갔으니까 의도적이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자, 몸동작들이 다른 문화들에서 다른 의미들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gesture, 몸동작들은 남들이 feel offended, 기분 상하게 느끼도록 의도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라는 뜻이 되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nodding your head,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means yes, yes를 의미합니다. In most culture,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때 nodding your head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요. 동명사 구로 쓰였습니다. nod는 고개를 끄덕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yes를 의미합니다. But 그러나 you should be cautious. 당신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cautious, 주의를 요구하는. Because, 왜냐면은 this, 여기서 this라는 거는 그 당신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yes를 의미한다는 그 사실이죠.
자, 이것이 is not universal. 자, 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주의를 요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universal 하면은 보편적인.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in Turkey, Greece and Bulgaria. 자, 터키와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 a head nod. 자, 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actually 실제로 means no. no를 의미한다. In Japan, 일본에서는 it,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a head nod입니다. 자, 일본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자, carries another meaning, 또 다른 의미를 실어 나르고 있다. 즉,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nod라는 것은 자, 어와 같이 쓰이고요. 고개 끄덕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signify라는 것은 의미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So, a nod given by a Japanese person. 자, 일본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고개 끄덕임은 signifies that 대절리아를 의미합니다. He or she, 여기서 he or she는 일본인이죠. 그 일본인이 is listening, 잘 얘기를 듣고 있고요. Want you to continue speaking. 당신이 말하기를 계속하는 걸 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ignify 나타내다. 자, even if, even though, 설령 뭐뭐일지라도 양보조를 이끌죠. The Japanese person does not agree with your opinion. opinion, 의견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he or she, 그 일본인은 will still nod,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자, nod는 고개를 끄덕이다. 자, 뭐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돼 있죠. 자, 킵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자, going은 진행하는 이란 뜻이죠. 그 대화가 진행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설령 그 일본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일본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자, 너드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6쪽 10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4. Deliver your voice. Lesson 4. Reading 2. Gestures across the group. 96쪽 10번째 줄입니다. This can be a source of misunderstanding. 이것은 오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소스는 원인이고요.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the speaker thinks, 화자가 생각할 때, a nod means I agree with you. 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내가 너와 동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화자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 nod means I agree with you. 요 문장은 동사 think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입니다. But 그러나 it,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것은 일본인의 고개 끄덕임이죠. 자, 그것은 actually means I want to hear more.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movement themselves, 그러한 동작은 여기서 themselves 생략 가능하네.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죠. 자, 그러한 몸 동작은 are not the only thing that can vary across culture. 자, vary 다르다. across culture는 문화별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한 동작 그 자체는 자, 문화별로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The frequency, 빈도입니다. With which a person uses gestures. 어떤 사람이 gesture를 이용하는, 몸동작을 이용하는 빈도는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빈도, frequency죠? 자, 동사 is입니다. Is also influenced by his or her culture. 그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그 빈도가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gesture를 이용하는 빈도는 그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Exaggerate, 과장하다. Exaggerated, 과장된. 자, 과장된 gesture겠죠? 자, emphasis는 강조입니다. 그리고 explanation, 설명이죠. 자, exaggerated gestures for emphasis and explanation.
자, 강조를 위한 과장된 gesture 그리고 설명을 위한 가장된 gesture는 아 common in certain cultures 어떤 문화들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common 흔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people in France, Spain and Italy. 자, 이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to use는 앞에 나오는 tendency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전용법이죠. 자, when speaking 말을 할 때 자, when 뒤에는 people부터 이탈리와 동사 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은 말을 할 때 많은 gesture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in fact, 사실 실제로 hand gestures, 손 동작이 are so important, 너무 중요합니다. For Italian,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자, so 형용사 원급 또는 부사 원급 대절,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That 그 결과, they, 이탈리아 사람들은 might even pull up the load, 도로를 심지어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pull up the load는 도로를 벗어나다. while driving, 운전하는 동안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 거죠. 자, to 앞에 in order 생략되어 있습니다. in order to continue a conversation,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 손 동작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해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동안에 그들, 즉 이탈리아 사람들이 도로를 심지어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talk.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가 진짜 주어, 진주어고요. 자, for them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them이 가르치는 건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to talk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nearly 거의. 자, without 뭐뭐하지 않고 using their hands. 자, their는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과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서로 다르죠.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Find a transitional phrase. 자, 과도기적인 어구를 발견하라. transitional 과도기적인. That indicate example in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 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예시문을 나타내는 indicate 뭐뭐를 나타내다 예시문을 나타내는 과도기적인 어구를 발견하라. 자, 정답은 for instance죠. for instance 뒤에는 예시문이 주차하기 때문입니다. self study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문장이 맞으면 t라고 표시하고 문장이 틀리면 f라고 표시하세요. 1번 nod,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is sort of, 자, be sort of as라는 것은 뭐뭐로서 여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meaning no in Turkey. 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터키에서는 no를 의미하는 것을 여겨진다. 자, 이거 맞죠? tip입니다. 2번 Italian tend to use a lot of gestures when they speak. 자, 그들이 말할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 많은 제스처를 이용한다. 자, a lot of 많은 이란 뜻입니다. 이거 맞죠? T입니다. 자, on the contrary, 반면에 역접이죠. There are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The use of gesture is highly restricted. 자, 문장의 주어가 use고요. 그래서 동사는 is를 썼습니다. of gestures는 use를 꾸며주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자, 제스처의 사용이 highly restricted, 매우 제한되는, highly 매우 이런 뜻이죠? restricted 제한된. 제스처의 사용이 매우 제약이 되는, 제한이 되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Speakers in England, Germany, and some other northern European country.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자, 문장의 주어는 speakers고요. 동사는 seem입니다. seem 형용사, 뭐뭐로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stiff, 딱딱한, 경직된, Prose는 얼어붙은이란 뜻입니다. Compare to라는 것은 뭐뭐와 비교하여 이런 뜻이죠. 여기서 대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speakers부터 countries까지입니다. 영국과 독일과 다른 몇몇 북쪽 유럽 국가들의 화자들은 그들의 남쪽 이웃들과 비교되었을 때 비교하여
딱딱하게 보이고 얼어붙게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n some parts of East Asia, 동아시아 일부에서는 body movement, 몸동작이 is kept to a minimum, 최소한으로만 유지됩니다. minimum, 최소죠. 즉, 몸동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as a sign of politeness, 공손함의 신호로서, as는 뭐뭐로서, sign은 신호, politeness는 공손함이죠. 자, 공손함의 신호로서, 자, 이 동아시아 일부에서는 몸동작이 최소한으로만 유지됩니다. Impact, 실제로, 자, excessive, 과도한, gesture, 몸동작은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aggressive in these cultures. 자,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과도한 몸동작은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aggressive, 공격적인. owing to, 뭐뭐 때문에, 자, owing to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자, these people may consider, 이러한 사람들은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를 뭐뭐라고 간주하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죠. Those who use a lot of gestures라는 거는 많은 gesture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Rude, 무례한. Lack self-control 하면은 자제성이 부족한 이런 뜻이죠. 자제심이 부족한. 그래서 자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자 owing to these differences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제스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그리고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ose who use many gestures, 많은 제스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may find,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자, those who don't라는 거는 몸동작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find의 목적어 자리에 those who don't가 나와 있고요. Dull and restraint는 자, 그 목적격 보호로서 쓰였습니다. Dull, 따분한, restraint는 차분한, 자제하는 이란 뜻이죠. 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몸동작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몸동작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분하다고 그리고 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자, not only but also be에서 only를 just로 바꿀 수 있고요. merely not simpl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not just about verbal communication. 자, verbal은 언어의란 뜻이죠.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gesture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we use가 gestures를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목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Making bare assumption about ER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 자, make assumption 추정하답니다. assumption 추정이죠. 자, 여기서 making은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 구입니다. making이 문장의 주어예요. 자, intention, 의도, based on이라는 거는 어디에 기초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gesture에 기초하여, based on gestures. 자, gesture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의 의도에 대한 추정을 하는 행동은 can cause misunderstanding,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we do not take into account,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 The person's cultural background,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이죠. 자, if 이하를 먼저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제스처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행동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hence, 따라서 그러므로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 use 제스처 사용에 있어서 몸동작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 문장의 주어는 바로 understanding이 주어가 되겠죠. Can help us improve communication. 우리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고 avoid confusion or offense. 혼동이나 불쾌함을 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몸동작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자, 우리가 혼동이나 불쾌함을 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자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할 때 자 이
improve 앞에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이죠. improve와 avoid는 모두 다 help의 목적격 보호로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offense는 불쾌함이란 뜻이죠. confusion은 혼동입니다.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Find two transitional phrases. 자, transitional 하면 과도기적인 이란 뜻이죠. 두 가지 과도기적인 어구를 찾아라. 자, indicate 나타내다. That indicate contrast and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 첫 번째 단락에서 대조를 나타내는 두 가지 과도기적인 어구를 찾아라. 자, 정답은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거 모두 다 역접이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문장이 맞으면 T에 체크하라. F if it is false. 문장이 틀리면 F에 표시하라. Throughout이라는 거는 어떤 전역으로 내내 이런 뜻입니다. Throughout East Asia. 자, 동아시아 전역에서 excessive, 과도한 gestures in conversation. 대화 중에 gesture는 are considered a form of politeness. 자, 공손함의 한 형식으로 여겨진다? 자, 동아시아 전역에서 자, 대화 도중에 과도한 몸동작이 공손함의 형식으로 여겨진다? 아니죠. F죠. 틀렸습니다. 2번. 자,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 understand는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a person's culture. 자, 어떤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accurately 정확하게 perceive 인식하다. his or her intention 할 때 intention은 의도죠. 자, gesture 뒤에 있는 behind gestures. gesture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in order to accurately perceive his or her intention. 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거 맞죠? 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분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This is the graph developed by Florence Nightingale. 이것은 Florence Nightingale에 의해서 개발된 그래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분사 developed가 앞에 나온 명사 그래프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분사는 수동 뭐뭐하게 된 완료 뭐뭐해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과거분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또는 구를 이루어서 길어질 경우 명사 뒤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가 쓰인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I called Paul. 나는 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To ask, 물어보기 위하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He could help me.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help,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repair 앞에 to 생략되어 있죠. The broken window 할 때 broken이라는 과거분사는 window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깨진 창문이죠. 내가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 것을 그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폴에게 전화를 했다. I call Paul to ask if he could help me repair the broken window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it was a motivational poster. 자, 그것은 동기부여 포스터이다. 자, which was produced by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기부여 포스터다. 이런 말이겠죠. 즉, 과거분사 produce가 앞에 나온 명사 포스터를 꾸며주고요. 중간에 자, which was not that was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분사 예문입니다. People would never want to live in town built so close to a landfill. 랜드필이라는 건 쓰레기 매립지죠. 쓰레기 매립지에 그렇게 가깝게 만들어진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빌트, 조성된, 만들어진, 과거분사 빌트가 앞에 나온 명사 타운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he same A as B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Jimmy is wearing the same baseball cap as Tommy. Jimmy는
터미와 같은 종류의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자, the same as라는 거는 같은 종류, 동일 종류를 뜻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the same as B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The same as B 구문은 B와 같은 A라는 뜻입니다. B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동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 same as를 쓰면 동일 종류가 되고요. The same that을 쓰면 동일물이 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same phone as I lost. 아, 내가 잃어버린 거랑 같은 종류의 폰이야, 전화기야, 이런 뜻이죠. 하지만 만약에 the same that을 쓰면 뜻이 달라집니다. This is the same phone that I lost.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랑 바로 같은 그 핸드폰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The same as는 동일 종류가 되고요. The same that은 동일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The same as B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inhaling, 자, 흡입하는 거죠. Inhale, 흡입하다. 자, inhaling secondhand smoke, 간접흡연입니다. 자, 간접흡연은 has the same bad effect as smoking. 흡연과 같은 종류의 나쁜 영향을 갖는다. 즉, 간접흡연은 흡연하는 것과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When he faces problem, 자, face는 직면하다, confront의 뜻이죠. 그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he used the same strategies as his father. 그의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전략을 그는 이용합니다. The same as는 동일 종류고요. strategy는 전략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same as B 예시문입니다. This restaurant, 이 식당은 serves the same food as the other restaurant in the area. 자, 이 지역에 다른 음식점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한다. The same as는 동일 종류, 같은 종류라고 했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94쪽 After Reading부터입니다. Lesson 4. Deliver your voice. 4과의 After Reading 1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독서 지도를 완성하시오. With the words in the box.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Based on Reading 1. Reading 1에 기초하여. Reading 1에 기초하여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독서 지도를 완성하시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n 1854, 자, 1854년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자, 나이팅게일은 accepted a nursing position,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accept, 수용하다, 수락하다. nursing position은 간호직이죠. 자, 뭐 하기 위하여? To help the British troops fighting in the Crimean War. 자, 크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 군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54년 간호직을 수락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트루프라는 거는 군부대죠. She realized that 그녀는 대절리아를 깨달았습니다. Sanitation, 위생이 was inadequate, 부적절하다고. 자, 그녀는 위생이 부적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the medical record, 그리고 의료 기록이 were extremely disorganized at the base. 즉, 기지에서 의료 기록이 극도로 조직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 medical record라는 것은 의료 기록이고요. extremely, 극도로. disorganized는 자, 이 조직적이지 않은, 체계적이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sanitation reform, 위생개혁이죠. 자, 위생개혁이 was necessary, 필요하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So, 그래서 she started to make many efforts. 그녀는 많은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To communicate th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자,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Nightingale developed the polar area graph. Nightingale은 극지 그래프를 개발했습니다.
Her graph showed that. 자, 그녀의 그래프는 대절리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death from contagious disease. contagious 하면 전염병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ntagious disease는 전염병입니다. 자, 전염병으로부터 온 죽음이 sharp dropped. 아주 날카롭게 떨어졌다. 라는 사실을 그녀의 그래프는 보여줬습니다. 모한 이후에 after improving sanitary condition in hospital. 자, 병원에서 위생 상태를 향상시킨 이후에, 자, 병원에서 위생 상태를 향상시킨 이후에 전염병에서 온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그녀의 그래프는 보여주었습니다. sharply 하면은 크게, 날카롭게 이런 뜻이죠. Using a graph, 그녀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she convinced people, 그녀는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켰습니다. To initiate, 시작하도록. 자, sanitation reform in hospital, 병원에서 위생개혁을. 자, sanitation, 위생, reform은 개혁이죠. 자, 그녀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녀는 병원에서 위생개혁을 시작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납득시켰습니다. initiate라는 건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자, 콤마 찍고 위치, 그리고 그 사실이 reduce the number of deaths, 사망의 숫자를 감소시켰습니다. 자, 사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자, A번입니다. match the expressions in bold,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연결하시오. 어디에? to the expressions with the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에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연결하시오. 1번 문장입니다. The politician suggests the plan. 자, 그 정치인이 계획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to deal with는 plan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부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는 뜻이니까 cope with와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자, 1번은 B번과 연결합니다. 자, financial crisis는 재정적 위기죠. 자, 그 정치인은 재정적 위기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을 제안했다. 2번. I just know at a glance. at a glance는 첫눈에 이런 뜻입니다. 한눈에, 첫눈에. 대절리아를 한눈에 안다. He's an honest man. 그 남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는 첫눈에 압니다. 자, 2번은 C번 at first sight와 연결이 되죠. 3번. White rabbit stand for purity and innocence in this poem. 자, 포임은 C입니다. 하얀색 토끼는 이 시에서 purity, 깨끗함과 innocence, 순진함을 stand for, 상징합니다, 나타냅니다. 자, stand for는 나타내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represent와 연결되니까 A번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 in bold from A. A에서 나온 두꺼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The letters in MC. 자, MC라는 단어는 stand for master of ceremonies, 어떤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나타낸다. 자, 1번에는 stand for를 쓰는 게 맞죠. 자, 2번 문제입니다. I could tell at a glance that. 자, at a glance는 첫눈에 이 말이죠. 나는 첫눈에 대절리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Someone had already opened the envelope. 자, envelope라는 건 봉투죠. 누군가가 이미 봉투를 열어보았다는 것을 나는 첫눈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자, successful athlete, 성공적인 육상선수는 know, 알고 있습니다. How to deal with the pressure of a competition. 자, competition은 경쟁, 자, 경기 이런 뜻입니다. 자, 성공적인 육상선수는 경기의 압력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죠. deal with는 다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과의 after reading 2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with the words in the box based on reading 2. 자,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하여. reading 2에 기초하여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독서 지도를 완성하시오. A gesture in one culture. 한 문화 속에 있는 gesture, 몸동작은 might have different meaning i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에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A nod of your head,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는 행동은 in one culture, 한 문화 속에서. 자, 한 문화 속에서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는 행동은 may not have the same meaning as i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Not only the movement, 동작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frequency of gesture is influenced by culture. frequency는 빈도죠. 자, 몸동작뿐만 아니라 자, 그 제스처, 몸동작의 빈도도 또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 be, A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자,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들에서는 people use a lot of gestures when speaking. 자, when speaking 말할 때죠. 자, 몇몇 나라들에서는 자, 사람들이 말할 때 gesture를 많이 이용합니다. 몸동작을 많이 씁니다.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the use of gesture is highly restricted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스처 사용이 아주 크게 제약을 받습니다. Highly는 매우 이런 뜻이죠. Restricted는 제약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 use. 제스처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will help improve communication, 의사소통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 자, collocations라는 건 연결 관계입니다. 뭐, 병치, 배열, 이런 것도 있죠. And another example in each bl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써라. 자, deliver, 배달하다, 전달하다. deliver message, 메시지를 전달하다. deliver speech는 연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eliver lecture라는 건 강의하다는 뜻이죠. lecture가 강의니까요. 자, carry는 실어 나르다는 뜻입니다. carrier meaning 어떤 의미를 실어 나르다, 의미를 전하다. carrier disease, 질병을 실어 나르다, 질병을 옮기다. carrier burden이라는 건 어떤 짐을 실어 나르다는 뜻이죠.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장입니다. The Vice President, 부통령이 will deliver speech, 연설할 것입니다. deliver speech라는 건 연설하다는 뜻이죠. At the forum tomorrow. 자, forum은 자, 이 토론회, 공개 토론회입니다. 부통령이 내일 공개 토론회에서 연설할 것이다. deliver speech, 연설하다. 2번, The singer delivered a message of love and peace through her songs. 자, 그 가수가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deliver message, 메시지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3번입니다. In Chinese, 중국에서는 a single word can carry and many meanings depending on its tone. tone이라는 건 어조, 성조입니다.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존하여. 자,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일 단어가 그 성조 에 의존하여 많은 의미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자, 사과의 reading reverb입니다. connecting two readings, 두 개의 독해를 연결하기. 자, filling the blank based on reading one and reading two using the transitional words and phrase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과도기적인 단어와 어구를 이용하여 reading one과 reading two에 기초하여 빈칸을 지우시오. 자,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두 개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Reading 1으로 갑니다. 자, when Florence Nightingale arrived in Scutari. 자, 이 Florence Nightingale이 스쿠타리에 도착했을 때, the hospitals were suffering from poor sanitation. 병원은 빈약한 위생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suffer from 뭐뭐를 겪다는 뜻이고요. sanitation 위생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 medical records in hospital were not organized. 자, 병원 내의 의료 기록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Thus, 따라서 she spent her time improving the condition. 그녀는 그 상황을 향상시키는데 그녀의 시간을 썼고요. And the record keeping system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 기록을 계속 작성하는 것에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녀의 시간을 썼습니다. 자, reading 2로 갑니다. The frequency는 빈도입니다. The frequency with which a person uses gesture is influenced by his or her culture. 어떤 사람이 gesture를 이용하는 빈도는 그 사람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people from southern Europe, 자, 남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tend to use a lot of gesture, 많은 gesture를 이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tend to 부정사는 have a tendency to 부정사의 뜻이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So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ody movement is kept to a minimum. be kept to a minimum, 최저로, 최소로 유지되다. 자, 몸동작은 최소로 유지가 됩니다. as a sign of politeness, 공손함의 표시로서. in some part of East Asia, 동아시아 일부에서. 자, 동아시아의 일부에서는
몸 동작이 공손함의 표시로서 최소한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자, 사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apply, 적용하기입니다. Check the things that you think have to convey messages effectively. 자, convey라는 거는 전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체크해 보시오. You can add your own ideas.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Then explain your reason to your partner. 그리고 당신의 짝꿍에게 당신의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how to 뭐뭐하는 방법이죠. convey는 전달하다. 자, how to convey messages effectively. 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자, 1번 include more visual. 더 많은 시각 자료를 포함시킨다. 그래프라든가 피처, 그림같이. 2번 appeal to는 누구에게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appeal to the feelings of the listeners. 자, 말을 듣는 사람, 청자의 느낌에 호소한다. 3번 start with statistic, 통계학으로 시작하라. statistic, 통계죠. 4번 include more text, 더 많은 질문을 포함시켜라. 5번 provide logical reason, 자, 논리적인 이유들을 제공하라. 여러분의 이유를 빈칸에 한번 채워보세요. 자, B번 personalize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gestur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스처는 무엇입니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Does it have the same meaning across the globe? 자, across the globe는 전 세계적으로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Search the internet if needed.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검색해봐라. And talk about it with your partner. 그리고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 질문 보겠습니다. 자, I give a thumbs up. 자, thumbs up이라는 거는 엄지를 치켜 세우다 이런 뜻이죠. 자, 나는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When someone does a great job. 누군가가 일을 잘했을 때 나는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However, 그러나 in some countries such as Greece, 그리스와 같은 어떤 나라에서는 this gesture is considered a serious insult. 자, insult 모욕이죠? 이러한 gesture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가 됩니다. So I should be careful when using this gesture. 자, 이 gesture를 이용할 때 나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을 체크해 보세요. 자, I understand how Florence Nightingale used grep to deliver her message effectively. 자, 그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다. I can explain how the use of gesture vary across culture. 자, 문화에 따라서 문화별로 제스처의 사용이 어떻게 다양한지, 얼마나 다양한지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자, 사과의 라이팅 빌더입니다. 포인트 1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graph that was developed by Florence Nightingale. 이런 문장이겠죠. 자, 과거분사 developed가 앞에 나오는 명사 그래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Florence Nightingale에 의해서 개발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뒤에는 that was가 생략이 되어 있죠. A번, correct the parts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and write them below. 그죠?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들을 연결하라. 그리고 아래다가 문장을 써라 이릅니다. 자, 1번 봅시다. The road was blocked. 자, 그 길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봉쇄가 되었습니다. Be blocked. 봉쇄되다. To repair the bridge. 다리를 수리하기 위하여. 어떤 다리? Damaged by heavy rain. 자, heavy rain은 폭우죠. 폭우에 의해서 파손된 다리입니다. 과거분사 damaged가 명사 bridge 꾸며주고 있죠. 폭우에 의해서 파손된 그 다리를 자, 수리하기 위하여 도로가 봉쇄되었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My cousin, 나의 사촌이, 자, cousin 사촌이죠. Show me some photograph. 나에게 몇몇 사진을 보여줬다. 자, take는 촬영된입니다. 과거분사 take니 명사 photographs를 꾸며주고 있죠. In front of castle. 자, castle은 성이죠. 성 앞에서 촬영된 몇몇 사진을 내 사촌이 나에게 보여줬다. 3번. The volunteers are picking up empty bottles. 이 자원봉사자들이 빈 병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Pick up, 줍다는 뜻이죠. 어떤 빈 병? Left on the street, 거리에 남겨진 빈 병이죠. 과거분사 left가 명사 bottles를 꾸며주고 있죠. 자, 포인트 2입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Jimmy is wearing the same baseball cap as Tommy. 자, the same as라는 거는 같은 종류, 동일 종류입니다.
지미는 토미와 같은 종류의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2번 보세요.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다 쓰시오. 자, 1번 문장입니다. This poem was written by the same author as that novel. 이 시는 저 소설과 똑같은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2번. Laughing loudly, 크게 웃는 것은 can have the same health benefit as doing exercise.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건강 혜택을 가질 수 있다. 자, benefit는 혜택이죠. 3번. My father paint the ceiling the same color as the wall. 자, 나의 아빠가 벽과 똑같은 색깔로 천장을 페인트진했다. 그렸다. ceiling이라는 건 천장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4과 문법 보충설명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esson 4. Deliver your voice. Lesson 4. Reading 1. Florence Nightingale. Saving lives with statistics. 여러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 앞문장의 일부분일까요? 앞문장 전체일까요? 다음 예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Patient had to deal with inadequate sanitation. 환자들은 부적절한 위생을 다뤄야만 했다. 자, inadequate sanitation, 부적절한 위생. 이것이 선행사죠.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문장의 일부분인 inadequate sanitation까지입니다. 자, 컴마치커 위치 was worsened by exposure to rats and fleas. 그런데 그러한 부적절한 위생은 쥐와 벼룩에 대한 노출에 의해서 더 악화되었다. 즉, 컴마치커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inadequate sanitation까지라는 거죠. 하지만 앞문장 전체가 컴마치커 위치의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 보겠습니다. She said nothing at all.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콤마 찍고 위치 made me upset. 그 사실이 나 열받게 했다. 이때 두 번째 문장에서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nothing이 아닙니다. 앞 문장 전체 She said nothing at all.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열받게 했다. 이런 뜻이니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인 She said nothing at all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절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나 절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e took the green bus. 우리는 녹색 버스를 탔다. 컴마치커 위치. 그런데 그것은 took us by the stadium. 우리를 스테디움까지 경기장까지 데리고 갔다. 그럼 여기서 콤마치커 위치를 and is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때 is 가르키는 거는 녹색 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콤마치커 위치의 선행사는 더 그린 버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연결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I met Julie, who said she had passed the test. 자, 나는 줄리를 만났는데 자, 이때 콤마 후를 and sh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때 그녀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줄리가 되겠죠. 줄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줄리가 말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시문입니다. My son liked this book. 자, 나의 아들은 이 책을 좋아합니다. 콤마 찍고 위치 has many pictures. 이때 콤마 찍고 위치는 as is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책은 많은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ent to see Jane. 나는 제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콤마 찍고 who was not home. 그런데 그녀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때 콤마 찍고 who는 but she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는 연결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콤마 찍고 위치용법에 유의합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He said nothing at all. 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 made me upset. 그런데 그 사실이 날 열받게 했습니다. 이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됩니다. 이 경우 콤마 찍고 위치는 콤마 찍고 as로 바꿀 수 있어요. as는 유사관계대명사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like 김치 and rice. 나는 김치와 밥을 좋아한다. 콤마 찍고 위치 are cheaper than red meat. 그런데 그것은 고기보다 값이 더 싸다. 이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문장의 일부분인 김치 and rice가 됩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를 자, and day로 바꿔서 I like 김치 and rice and they are cheaper than red meat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said nothing at all. 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콤마 찍고 위치 made me upset. 그 사실이 다 열받겠어요. 이때 콤마 찍고 위치는 as, 콤마 찍고 as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as는 유사관계 대명사죠. 자, 콤마 찍고 위치를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where를 접속사 더하기 there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콤마 찍고 when을 접속사 더하기 the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 일부분인 to 부정사 상당 억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y have no plan to strain the tower. 사람들이 그 탑을 똑바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 would take away the unique characteristic that continue to draw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자, 그것 즉 여기서 콤마 찍고 위치는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를 선행사로 봤습니다. To strengthen the tower죠. 탑을 똑바로 세우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계속 끌어온 그 독특한 특징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렇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분 투부정사 상당 억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분 즉 투부정사 상당 억구인 경우입니다. It allows them to live more independently. 그것은 그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살도록 허락해줍니다. 콤마 찍고 위치 is very important. 그런데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to live more independently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좀 더 독립적으로 살도록 허락해주는데 좀 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또 다른 예시문 보겠습니다. It really helps them to have confidence. 그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진짜 도움을 줍니다. 콤마 찍고 위치 is important at that age. 그런데 그것은 그 나이 때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의 일부분인 to have confidence까지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진짜 도와주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 나이대에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콤마 찍고 where 또는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분인 경우의 예시문입니다. Nearly 100 years later,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in 1370, 1370년에 an architect named Tommaso di Andrea added a special room on top where 3.5 tone bell was installed. 토마소 디 안드레어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건축가가 꼭대기에 특별한 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저희 꼭대기에는 특별한 방이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특별한 방에 3.5톤짜리 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콤마 찍고 웨어의 선행사는 a special room on top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문 보겠습니다. In 1838, 1838년에 an architect named Alexandro della Gheradesca dug a trench. 자, 알렉산드로 델라 게라게스카라고 불리는 건축가가 도랑을 팠습니다. 트렌치라는 건 도랑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expose the bottom part of the tower. 탑의 밑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 콤마 찍고 위치 had sunk into the earth. 그런데 그 탑의 밑부분은 땅에 가라앉았습니다. 1838년 알렉산드로 델라 게라게스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축가가 땅 속에 가라앉은 탑의 밑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랑을 팠습니다.
이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의 일부분 the bottom part of the tower가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